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뉴스8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의 뉴스 알아봅니다. 오늘의 라이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전 9시 극지탐험가 남용호 대장을 총선 영입 인사로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탐험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 반 열렸습니다. 검찰은 승리에 대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핵심 참고인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전 10시 반 울산시의회에서 총선 예비 후보 등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이 오전 11시 열립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윤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오늘 교체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어 총선에서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앞두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각 부문 후보 명단이 공개됩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후보로 선정될지 주목됩니다.